안녕하세요. 숫자로 세상을 보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할까 해요. 혹시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시나요?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가솔린과 디젤차 판매가 금지되는 해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내연기관 퇴출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럽은 오는 2021년부터 가솔린차 판매 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이 페널티는 3,800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2019년 한해 영업이익의 10%가 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비 개선 제도를 실시하여 평균 연비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브랜드 평균 5리터 주유 시 100km에 주행이 가능해야 하고요. 이는 1리터 주유 시 20km를 갈수 있는 연비입니다. 작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그랜저 연비가 리터당 11.9, 소나타가 13.7이고요. 하이브리드카의 대명사로서 한때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도요타 프리우스의 연비가 리터당 22.4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존 내연기관차로는 규제에 맞는 연비를 맞추기가 어렵고 결국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등의 판매가 늘어야만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수치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구매 가격, 두 번째는 제한된 주행거리인데요. 구매 가격에 관련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풍토가 형성되며 전기차 구매를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고려해도 전기차는 좀 비싸죠. 순수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는 스파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은 3배가 넘습니다. 이 금액이면 현대 그랜저보다도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1회 충전에 갈수 있는 주행거리가 짧은 것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완성차 업체도 전기차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전기차 투자에 다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전기차가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355km는 되어야 하는데 2016년도까지만 해도 1회 주행거리가 200km 미만이었고 차량의 크기도 소형차 위주였죠. 하지만 배터리 기술이 빠르게 개선되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전기차의 혁신,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1회 주행거리가 400km가 넘을 뿐더러 예쁘고 힘이 센 세단입니다. 거기에 자율주행과 같은 섹시함을 덧입혔습니다. 유럽보다 환경 규제가 약한 미국의 경우 테슬라 모델3는 BMW, 벤츠, 아우디의 판매량을 가뿐히 추월하며 스몰 앤 미드 사이즈 럭셔리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을 장악할 동안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기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의 주요 부품인 엔진, 변속기 등이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에서는 불필요한 부품이 되어버리니까요. 자동차에 많은 부품과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그동안 자동차 업계는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입한 것은 물론이고,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특히 일본, 독일, 한국과 미국의 경우 수많은 기업들과 일자리들이 달려있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입에 대한 장벽이 무섭게 낮아지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선택권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볼보가 재빠르게 2019년 내연기관 신차 출시 중단을 선언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단계별로 내연기관 신차 출시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촉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기차는 약 210만 대가 팔렸고, 이는 전체 판매량의 채 5%가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20년 뒤에는 전기차 판매량 비중이 5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저라면 5년 뒤, 10년 뒤 단종될 차량은 사지 않을 거예요. 신차는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도 크게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쟁쟁한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신차 출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고 전기차 중심으로 생산 라인이 갖춰지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그 시기가 더 빨리 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기는 곧 기회이자 미래를 나아갈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올해 3월 컨셉트카 프로페시를 공개하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드래곤 길드릭의 T3와 무척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보시면 포르쉐를 연상시키는 섹시한 디자인과 전면 후면에 배치된 램프 픽셀은 한눈에 차세대 미래차라고 뽐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차를 도로 위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나 기대가 될 정도였는데요. 지난 8월 10일 현대차는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준준형 CUV는 2021년, 세단은 22년, 대형 SUV는 2024년 출시를 예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현대차의 주요 이미지는 가성비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반면에 벤츠나 아우디 같은 고급차 브랜드는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로 인해 내구성과 성능, 그리고 안정성 같은 기술력이 핵심 이미지로 굳혀졌죠. 전기차 시장으로 바뀐다고 해서 벤츠가 똥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에게는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엔진은 각 완성차 회사들이 자체 개발하는 핵심 회사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엔진들을 포기한다면 BMW와 벤츠는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 갈까요?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면 엔진뿐만 아니라 엔진에 따른 변속기, 연료 탱크와 각종 엔진 오일 등 관련된 많은 부품이 필요가 없어지고 모터와 배터리, 인버터, 그리고 그에 관련된 배터리 관련 시스템이 핵심 부품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들은 엔진을 만들던 회사지 모터와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터와 배터리 등 주요 부품들을 사오게 됩니다. LG전자의 경우 자동차용 모터, 인버터, 충전기 등 자동차 부품 솔루션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GM과 협력하여 주요 부품들을 개발하고 쉐보레 볼트 등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LG전자 VS 사업부는 작년 약 6조 8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빅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LG전자 VS 사업부는 더욱더 큰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가전제품과 IT기기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회사가 공급하면서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배터리 셀이 2,976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전체 자동차 시장의 5%도 채 차지하지 않는 전기차의 점유율이 10%, 20%, 50% 성장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배터리 셀이 필요할까요? 배터리 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기차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게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이 늘어나고 생산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배터리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전기차의 가격도 그만큼 저렴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미래를 그려본다면 전기차로 인해 생산과 투자가 크게 늘면서 더 가볍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 여러 전자기기에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배터리는 전기차로 사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배터리가 더 많이 나오면 드론 산업이 탄력을 받고 코드가 없어지는 제품들이 많이 잇따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ESS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전기차로 촉발된 변화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까요?
오늘은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사실 2차전지 시리즈를 기획하는데 먼저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2차전지에 관한 산업 이야기를 연속 시리즈로 할 예정이니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